나 이제 기분이 좋아지나 봐. 언니 언니 귀여운 거 알아? 에이 조금. 알아봐 알아봐 알아봐. 안 아픈데. 안녕하세요. 아우 JYP 씨들이 너무 다들 막 아침에 찍는다. 난 아침형 인간 아닌데 술을 누가 아침에 이렇게 진탕 먹어요. 아 저번에 약간 그거 닮지 않았어요? 제가 약간 거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생가치기로의 가마라보. 아, 난 막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 돼버렸어. 근데 우리 또 뭐야 저물소 위에 건물소 위에 광고소 오셔가지고 또 반갑게 또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 따 씨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아이디 에이스베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먹으면 저 뭐야 아유 뭐 건강해지겠지. 맛있다. 가라 만든 배랑 맛이 똑같다. 하나 둘 셋 이야. 게스트를 위해서 또 음식을 좀 더 요물조물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 거냐면요 포드부 나초를 만들 거예요. 포드부 나초. 포드부를 일단 먹기 좋게 잘라요. 앞으로는 그냥 우리 시켜 먹어요 제발 좀. 게스트도 시켜 먹은 음식을 더 좋아해요. 너무 귀찮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 올리브유 오일을 넣고요. 자 그리고 또 원래 저 그 이게 덜지 언니님께서 추천해 주신 레시피인데 저는 여기다가 신라면 소스 좀 넣을게요.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이거 잘 섞어서요 200도 25분 예 네, 어쨌든 술이나 만들게요. 아 근데 술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아 술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진로 두 병 반에 더 있어. 아 좋아요. 자 제가 즐겨 마시던 홍차가 있었는데 네티즌 분들한테 공유하니까 저거를 소주랑 섞어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섞어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2대 1! 아, 아, 이거 그 맛이요. 잠시만요. 나 그거 알아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어? 어머, 어, 되게 예쁘다. 질투나.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무서워. 말, 말, 말 안 들려. 누구? 영재야. 누구세요? 채령이요. 채령이! 네. 채령씨요? 네. 어머, 헬로! 상상 그 이상이다. 상상 그 이상. 감자 있어. 뭐 언니 감자 참다? 앉아.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오, 진짜 예뻐 죽겠어. 머리 많이 길었다. 머리 많이 길었죠? 우리 롱 타임 노 씨잖아요. 네. 당신의 혈육인 채연 리와 you and me 봤었죠? 네. 어? 사주 보러 갔다 왔어요. 사주를 보러? 네, 누구신지 일단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 채령입니다. 아! 예쁘다. 자 언니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요 그 술 진탕 먹을 거거든요. 그 JYP가 말리든 말든 술을 먹을 건데요. 근데 우리 이렇게 대낮부터 술 마셔요? 그러니까 JYP가 대낮부터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를 감사합니다. 같이 짠짠 쇼타임. 내가 먼저 마셔버렸어. 맛있었어. 마셔. 오. 깔끔하다. 깔끔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가 룰을 하나 넣을게요. 뭐예요? 그 웃으면. 웃으면 술을 먹을게요. 웃음이 이제 깔깔 어금니 보이게 웃어. 웃음이 이제 깔깔 어금니 보이게 웃어. 그렇게 침울하게 있으면 알았어. 방송 안 되니까 조금 알았어요. 환하게 웃어주고 요 잔 있죠 작은 잔으로. 네. 소주 한 샷씩 먹을게요. 웃으면 한 샷? 네. 이렇게. 와 저 그렇게 마셔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 얼굴이 엄청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베이스만 20분을 했어요. 준비가 된 녀석이죠? 아니 밥 먹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와 진짜. 구황작물. 나는 근데 구황작물 이렇게 반가워하는 줄 처음 봐요. 이거 홍감자잖아요. 홍감자? 이게 카스테라 홍감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카스테라 홍감자? 보통 감자랑 식감도 다르고 맛도 약간 달라요. 짠. 맛있어. 언니 그 그냥 감자야. 100만 원. 입 가렸는데.
아, 어금니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언니 지금? 아니었나? 언니 너무 뻔뻔해서 웃어놓고 어금니가 입 가렸는데? 이거. 이거 뭐예요, 언니? 귀침. 갑자기? 귀... 어? 말했잖아. 중요한 날 전에 그 붓기 뺀다고 언니가 그 귀침 쓴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언니 나는 붓기가 아니라 쌈이야. 언니 너무 잔인해. 나는 있잖아, 언니 그 부종과 붓기와 살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언니는 이제 뭐 라면을 먹었다? 그럼 이게 붙이는 게 맞아. 근데 나는 라면을 먹었다? 그럼 그냥 먹은 거야. 어디서 이거를 사는 거예요, 언니? 쿠팡. 아, 쿠팡에서. 나 어이가 없네. 어금니다, 어금니. 어금니. 안 좁았어. 충치는 없는 것 같다. 언니, 언니 처음 봤을 때 내가 그 생각했다? 그 언니 그 얘기 많이 듣지? 도화살 있는 것 같던 얘기 많이 듣지? 나? 어. 아니, 처음 듣는데. 나는 진짜 내가 언니 미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 언니 미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자주 일어나. 언니 처음 봤을 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그 나는 원래 그 도화살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몰랐다? 근데 언니를 봤는데 언니 진짜 도화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제 그냥 연습 다니고 할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이게 맞아? 아니 좀 연락처 많이 물어보더라고. 부럽다. 나르시시스틱이 언니한테 갔어야 되는 노래였다. 글쎄.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내려놔, 내려놔. 괜찮아. 나 이제 기분이 좋아지나 봐.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아. 하여튼 언니의 모습이 나는 너무 매력적이거든. 지금도 선글라스 낀 게 약간 도화살을 한 겹 멀리 떨어져서 약간 필터 거쳐서 보려고 약간 선글라스 낀 것도 있고 사실은 부어서 그런 게 좀 더 크고 어쨌든. 왜 부었어? 내가 어제 폭식을 했어, 언니. 그랬어? 언니 폭식해본 적 있어? 엄청 많지. 진짜? 뭐 폭식해 주로? 나 주로 강냉이를. 강냉이? 강냉이가 보통 이만큼 팔잖아. 어. 진짜 이만큼 밑에 가루 빼고 막 다 먹어본 적도 있고. 진짜? 어. 그래도 강냉이네, 양심적으로.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본 적 있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한 번에 다 먹어본 적 있어? 한 통을 다 먹어본 적 있냐고? 응. 없어? 아, 있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있는데 그게 신기해? 프링글스 한 통에 500칼로리 막 이런 걸 알지? 아, 그걸 모르고 먹진 않지. 근데 프링글스 한 통을 다 먹었을 때 약간 좀 뭔가 뿌듯함과 그러니까 와, 이 체력 진짜 대단하다. 언니, 있잖아. 저는 조금 슬퍼지는 게 뭐냐면 그 언니가 막 되게 막 야, 이 체력 오늘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머지않아 은퇴하겠는데 싶은 날이 내 한 끼 식사. 아니야. 언니가 위장이 좀 많이 작아졌구나, 그지? 근데 또 늘면 또 끝도 없이 늘어나. 가끔 나 진짜 폭식할 때 진짜 있잖아. 폭식할 때. 옛날에 한창 폭식. 그러면 거울을 보잖아. 맞아, 그럼 그러면 위 모양 그대로 보이는 거야. 맞아, 그대로 보여. 내 그대로 위가 보여. 어떻게 생겼는지 맞아, 그대로 거울에 보여. 보여. 그대로 보여, 그대로 보여. 그럴 때까지 먹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 먹었는데? 수박 반 통. 아, 거의 나가. 나가. 장난하나 지금.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나 과자 세 봉지 막 이렇게 해도 먹어. 어쩌라고! 과자 세 봉지 못 먹잖아. 나 먹을 수 있어. 헐 감독님. 과자 세 봉지 드실 수 있으세요? 세 봉지 먹을 수 있어? 왜 못 먹냐? 나는 세 봉지만 먹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짜로? 영재 세 봉지면 1500칼로리야? 언니, 나도 숫자 읽을 줄 알아. 언니 호환이 두렵지 않아? 언니 대한민국 네티즌이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냐고. 언니 대한민국 평균 식사량이 무섭지 않아? 감자. 그래, 감자 몇 개 먹는데? 아, 감자 폭식한 적 있다. 감자 폭식 가보자. 감자 먹자. 나 감자 진짜 배고파서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홍감자만 기다리면서 진짜. 집에 갔어. 하루 종일? 그래서 아, 진짜 두 개만 먹어야지. 근데 아, 두 개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아. 너무 작은 거야. 하나만 더 먹을까? 세 개 했어. 세 개 했는데 이미 배가 불렀는데. 진짜. 이미 배가 너무 불렀는데 설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머지 두 개 다 먹어서 다섯 개 먹었어. 다섯 개 많이 먹었다. 배 찢어진다.
언니 근데 혹시 나랑 맞짱 가고 싶어? 아니 언니 컴백 한다며. 네, 스니커즈라는 곡으로 컴백을 해요. 스니커즈라는 곡으로 컴백해요? 네. 초코바? 아니요. 그러면? 운동화. 운동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봤는데 사실 나한테 작사문의가 들어왔던 저번에 마피아도 그랬잖아요? 그 얘기 아세요? 그래서. 원래 마피아 작사가 영지한테 들어갔었대요. 맞아, 들어갔었어. 이 얘기. 그걸 했었어야지! 아니 내 말이. 언니. 언니랑 언니 회사가 모순이 있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언니한테는 가서 정신 차려라. 정신 좀 꽉 붙잡아라 이래놓고 우리한테는 틱톡 챌린지를 취하기 전에 찍어달라. 그래서 언니 지금 찍어야 돼. 우리 지금 찍어야 돼. 그러면 회사가 내가 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거야? 당연히. 당연히. 너무 당연히. 나는 그래도 나를 제일 신뢰해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어, 우리 멤버 중에서. 아, 내가 그래도 회사의 믿음을 샀나? 그래서 조금 나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업돼 있었는데? 어? 언니, 사실은 회사가 언니를 내보낸 게 아니라 내가 언니를 얘기한 거야. 뭐야? 뭐야, 펭귄이야? 기분 좋아. 너무 귀여운데?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귀여운 포인트가 있으니까 막 챌린지 알려줘, 언니. 챌린지 쉬워. Put my sneakers on. 좋아. 지금 자기만 보는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잘하고 있다는 거야. 좋아가 이제 채령아 잘해 이거야. 봐봐. 이게 춤 잘 추니까. 당연하죠. 푼마 했지? 스니커. 손 하나 둘 ready get set go. 빨리 가 보자고 야야. 푸르마 푸르마. 오케이 해볼게 해볼게. 역시 춤 잘 춰. 오케이 언니 나중에 확인해. 뭐야? 뭐야? 푸마 스니커즈. 야, 우리 아디다스 모델인데 그럴래? 어머, 어떡해. 이거 먹어볼래? 이게 나름 언니 다이어트식으로 준비한. 정말? 이게 뭐냐면 언니. 가시오. 가쏘부시냐고? 아니 그 가쏘부시는 있잖아. 아니고 이 포두부야, 포두부. 두부, 두부. 포두부? 어. 하, 언니 근데 안 먹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따뜻해. 따뜻해. 바삭해. 바삭해. 이거 맛있어, 이거. 이제 내가, 취한 건가? 몇 개야? 세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멀미나. 난 취한 적이 없어. 언니가 약간 가오를 많이 잡는다. 가오? 어. 난 가오 같은 거, 나 허세 있는 사람 제일 싫어해. 진짜로? 진짜 꼴보기 싫어. 그래, 과자 세 개가 잘 먹는 건 줄 알고 얘기하고. 많이 먹는다, 그래! 박수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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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취했지? 안 취했어. 샷잔 한 번 더 때릴까? 그럼 나 화장실 다녀와도 돼? 다녀와도 돼. 화장실에서 다녀오면 집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보내지 마! 왜 보내지 마? 난 재밌단 말. 내가 이런 날 좀 언제 있겠어? 와, 영지야! 언니, 문... 침실이야? 침실이야. 미안해. 왜, 왜? 침실을 봐버렸잖아. 잔소리 so bad,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난 그냥 나일 때 행복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팡팡 자라 생가라 덩깡 꺼라 핵상 깔아 I wanna be 공강 가라 갱생 깔아 둥깡 퐁. I wanna be me, me, me. 아 이거 게스트 화장실 용 부금인데 왜 안 나와? 야, 그스. 근데 용지 되게 아기자기하다. 뭐가? 방이요. 네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악어? 너가 너무 더워. 나 쳐요, 조심해요. 이거 다친 사람 소주 먹기. 좋지? 우와! 아파, 아파, 아파. 안 아픈데? 왜? 너무 귀여워, 언니. 언니, 언니 귀여운 거 알아? 에이, 조금. 근데 주식도 하잖아. 누구? 언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나 어디까지 보낼 거야?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아니야. 저 앞으로 3년은 안 열어볼 거니까 주식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버텨요. 존버해요. 존중하면 버텨. 우리에겐 1원도 손절은 없다. 네, 용재 이거 진짜 맛있어. 응.
언니 집 갈 때 몇 개 가져가라. 이것만 탔는데 맛있는 거야? 여러분. 안 돼, 언니 우리 갈배야. 나 갈배. 나. 맛있다, 이거. 뺏어가지 마. 나. 확실히 대취한다. 확실히 안 취한다. 아, 열심히 살아야 돼. 언니 라식 수술했다며. 맞아, 나 스마일 라식 했어. 스마일 라식이랑 그냥 라식이랑 뭐가 달라? 약간 달라. 아, 언니도 몰라? 아, 내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아, 그래. 내가 수술하는 것도 그래, 아니고 나 받는 건데. 아닌데. 그 스마일 라식 가면 그냥 뭔가 뭐... 좀 기뻐. 또 좀 더 기뻐? 스마일 라식 왜 했어, 언니? 눈이 잘 안 보여? 응, 평소에 항상 렌즈를 꼈어. 아, 지금은 렌즈 안 껴도 괜찮아요, 스마일 라식. 지금 렌즈 안 꼈는데 잘 보여. 저 지금 렌즈 안... 투명 렌즈도 안 꼈어요. 근데 잘 보여요. 스마일 라식 해가지고 언니가 막 안경 쓰고 돌아다니더만.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엄청 사모님 같던데? 아, 그래? 어. 아니, 언니 사모님 같은 게 싫어? 아, 사모... 나이만 보인다는 느낌인가? 어, 나, 내 기준에서는 사모님은 약간 머리 약간 이렇게 틀어 올리시고, 약간 트위드 입으시고, 약간 여기 핸드백 이렇게 해가지고. 김기사? 운전해, 어서. 그런 느낌이다. 어, 너 나랑 동년배다! 언니 확실히 나랑 나이대가 맞다. 근데 나는 약간 그 사모님 같다는 말이 약간 우아하다는 말처럼 들리거든. 언니 되게 이 자세도 언니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앉아버릇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과신전. 과신전이 뭐야? 이게 좀 너무 과하게 꺾여 있는 거. 아, 그래?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언니랑 나랑 좀 섞자. 나는 너무 이렇게 돼 있거든. 아, 골룸 마냥 이렇게. 그 언니 혹시 그거 알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변화 과정 보면은. 그렇지. 이렇게 돼 있지. 진화론. 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고. 내가 언니가 잠깐만 언니 나 오면 벗을 좀 다듬을게. 언니 술 좀 마시고 있어봐. 어. 그 자세 습관 같은 게 있어 평소에? 다리를 안 꼬면 너무 힘들어. 다리를 안 꼬면 힘들다고. 그치. 근데 나랑 좀 다른 이유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나는 살쪄서 힘들어. 다리를 안 꼬면. 말랐잖아 너.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너. 이길 게 없는 싸움이야. 너 내 몸무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 깜짝 놀란다는 게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화도 나. 너 저번에 내 몸을 들었잖아. 그럼 한번 들어볼까? 그래, 나 지금. 자, 오늘 있지에 채령 씨 모셔놓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많이 웃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열받네, 진짜. 언니 유튜브 같은 거 키면 뭐 봐, 보통? 나, 영지. 나? 응. 그럼 나 말고는 컨텐츠 같은 걸 안 봐? 넷플릭스. 넷플릭스? 맞아, 언니가 근데 밖에 잘 안 나온다 그랬다. 완전 집순이어가지고. 왜, 왜?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싫어? 집에서 감자 먹는 게 제일 행복해. 감자 먹자. 감자. 진짜 집에서 넷플릭스 집에서 보면서 감자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맞아, 근데 언니 안 외로워? 연애 안 해, 언니? 안 해요. 어떤 아이돌한테 여쭤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할걸요? 전 진짜 안 해요. 언니 MBTI 검사해보면 I도 떴다, E도 떴다 그러지 않아? I만 떠. 확실하게 I만 떠? I가 한 70 나오는 거. 70이 나와? 응. 사람을 만날 때는 기가 빨려? 응. 기가 빨려? 기가 빨리면 집에 가면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어? 응. 진짜? 그 오늘도 집에 가면 누워있는 거야? 당연하지. 기가 많이 빨려. 근데 나 저번에 한번 보고서 되게 인생의 가치관이 약간 바뀐 거 알아요? 어떤? 내가 그랬잖아.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내 영역 아니어서 그냥 뱉는 거라고 막 이랬잖아. 맞아. 나도 그래서 막 한국어 섞어가면서 해. 막 Like, you know? 막 쌤 뭔지 알죠? 언니 그건 버릇이 잘못된 거잖아, 나한테. 내가 안 좋게 물들인 거잖아, 언니를. A little bit 배고팠는데? 진짜 그랬어, 영어 선생님한테? 어, 근데 쌤이 너무 좋다고. 좋아하셨어? 왜냐면 그러고서, 내가 성격 때문에 약간 못 느는 게 완벽하지 않으면 못 뱉는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고 와서 내가 진짜 약간 많이 좀 인생을 되돌아보는? 아, 진짜? 어. 언니가 약간 주변 사람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 내 성향 자체가 워낙 눈치를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봐? 어렸을 때는 원래 그런 게 없었어. 옛날에는 내가 초등학교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자신감이 막
없었던 적은 없었어. 근데 진짜 데뷔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바닥을 찍고 지하를 뚫고 갔던 거라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 언니 뭔가 약간 언니를. 나 엄청 많았지. 예를 들면? 나 데뷔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 왜? 아,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몇 명. 그냥 다 인중 뜯어버려. 그냥 인중 뜯어. 누가? 언니만큼 깜찍한 사람이 어딨다고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배려를 좀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고 약간 내 반응이나 리액션 같은 것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려고 했는데 그게 남들 눈에는 되게 가식적으로 보였구나. 나쁜 것도 싫고 착한 것도 싫으면은 도대체 내가 어느 누가! 채령이 너무 대견해 해봐. 채령이 너무 대견해.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너무 대견해. I don't care. You don't care? Yeah. Yeah. I don't care. But 케어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어.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괴물 아니고 우리 인공지능 아니잖아. 당연히 신경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언니가 개쩐다는 것만 언니가 알고 있으면 돼. 네. 진짜로. 아 진짜 나랑 약속. 아 좋아. 근데 선글라스 벗으니까 훨씬 아이컨택하기 좋다. 쑥스러운데요? 다시 쓸래요. 언니는 그럼 스트레스 뭘로 풀어? 나? 응. 집에서 감자 먹어. 그냥 인수다! 언니! 응? 집에 가면 안 돼? 나? 어. 집에 가. 어, 집에 가. 집에 좀 가봐. 그럼 나 감자 챙겨서 가도 돼? 어, 감자 챙겨서 가. 이거 들고 가. 이렇게 가. 진짜로? 그러면... 어, 어. 몇 개 더? 아니, 아니, 아니. 소금 맛있어. 소금 좀 뿌려가려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어, 정말요? 어. 진짜로? 어. 고마워. 어, 언니 고마워 나도. 건강. 어. 또 보자. 어? 그 영지야 그거 챌린지 고마워.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나 언니. 진짜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맛있어. 아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는 저 언니.